black and blue. God versus man. Batman하고 Superman하고 싸운대? 왜? 이거 다 여자 때문이잖아. 진짜? 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이게 다 여자 때문에 시작된 거야. 그 이름이 뭐더라? 그래, 루이스 레인. 그 슈퍼맨 여친 있잖아. 루이스 레인이 슈퍼맨 만나기 전에 원래 배트맨이랑 먼저 사귀었어. I killed those people. That's what I can be. No, no, you can't. You're not. 그때가 배트맨이 조커랑 싸우고 나서 다 뒤집어 써가지고 고담주에서 완전 나쁜 놈 됐었거든. 그래서 페인처럼 막 은둔생활 하다가 배불뚝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였는데 그때 루이스 레인을 만난 거야. 배트맨이 첫눈에 완전 반했어요. 둘이 아주 난리였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갔어. 그 엑스맨의 미스틱 있잖아. 걔가 갑자기 나타나서 배트맨을 막 꼬셨거든. 배트맨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미스틱이 그냥 막 들이댄 거야. 근데 배트맨이 이 얘기를 호크아이한테 해버렸네. 원래 마블이랑 DC랑 사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호크아이가 엑스맨에서 제일 센 징그레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징그레이는 그때 엑스맨 나가가지고 평범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완전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DC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걸 갑자기 울버린이 나타나서 말려요. 그러다가 울버린이 징그레이를 죽여버렸네. 징그레이가 죽은 걸 그 남친이 알게 돼가지고 완전 패닉된 거지. 근데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었다. He's a trained sniper. An explosives expert. No service record, no discharge record, nothing. This guy right here, he knows how to disappear.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We are back to finish the job. 여친이 못다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배트맨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야. DC 세계는 다 죽었다. But I don't have to save you. 결국에 이제 배트맨이 라사이굴 죽이고선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배트맨이 자기 때문에 DC가 위험해졌다고 막 후회를 막 하면서 막 페인 생활을 또 시작한 거지.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미스틱이랑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정신 차려서 이제 옛날 여친 루이스한테, 루이스 레인한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루이스 레인이 슈퍼맨을 만난 뒤였어. 얘네 둘도 아주 난리가 났지. 그래서 배트맨이 결심을 하는 거야. I'm gonna have to destroy him. 이렇게 해가지고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우는 거라니까? 아무튼 슈퍼히어로도 애정관계가 제일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영화 유튜브 때려쳐 때려쳐. 진짜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